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초보자 전문가분들 모두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고품질 AI 사진 편집 플랫폼인 이보토 A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보토 AI가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하게 이해를 먼저 하고 갈게요. 이보토는 2020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회사이고 AI 기반으로 사진을 빠르고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돕는 설치형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인데요. 홈페이지 내 기능 안내만 보더라도 몇 번의 클릭과 슬라이더 제어만으로 피부톤이나 인물 사진 보정을 쉽게 편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색상 보정부터 다양한 기능 제공 들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정말 가능한지 직접 플랫폼을 설치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보토 AI 첫 실행 화면인데요. 전반적인 첫 느낌은 포토샵보다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고 특히 한글을 지원하기 때문에 첫 시작부터 언어의 불편함을 전혀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사진 한 장을 이렇게 가져오면 기능들이 활성화되는데요. 우측에는 기능 모듈과 AI 스타일 템플릿이 위치하고 있고 좌측에는 프리셋 메뉴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위에는 수동 메뉴들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레이아웃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보토를 활용해 볼게요. 모델 사진을 보면 얼굴과 바디에 붉은 반점들이 꽤 많이 보이죠? 사실 저는 풍경 사진이나 스냅 사진 생활을 오래 해서 인물 보정 쪽은 스킬이 부족하다 보니 포토샵을 사용할 때도 이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로 찍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보토는 보이시나요? 그냥 슬라이더 좌우로 움직여주기만 하면 전문가 보정 수준으로 작업 끝이에요. 와, 이것만 봐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신세계로 느껴졌는데 시간은 곧 비용이잖아요. 특히 사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서 팔에 있는 붉은 반점도 바디 잡티 제거 기능을 활용해서 제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어깨나 곡선 부위는 AI가 아직 완벽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AI 기술 특성상 빠르게 학습하고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엔 다른 사진을 활용해 볼게요. 모델 사진을 보면 얼굴에 기름기가 좀 보이죠? 이것도 기름 줄이기 슬라이더를 활용하면 기름기가 완벽하게 제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들도 각 기능들을 활용해서 제거해 볼게요. 이렇게 슬라이더 움직임 몇 번만으로 전문가 보정 수준으로 깔끔하게 편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또한 보다 부드러운 피부 보정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에 위치한 얼굴 피부 관련 각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자연스러운 보정을 선호하는 편이라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다음 그 아래는 앞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던 8개의 피부 색깔 선택 기능인데요. 와, 이것도 전혀 이질감 없이 딱 피부톤만 완벽하게 보정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 그 아래는 얼굴 보정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각 영역을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얼굴 보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표정 관리 기능이 뭔가 했어요.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지면서도 나름 자연스럽게 보정되다 보니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이게 원래 사진이었나 싶기도 해요. 그 아래는 치아 미백 기능도 제공해서 이렇게 치아가 보이는 상태라면 밝은 치아로 간편하게 보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는 눈 보정 기능들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 전 이 안경 빛반사 기능이 눈에 띄었어요. 이렇게 기능을 활용하면 안경 빛반사된 영역만 완벽하게 보정해주는 기술이,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보정해주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다음은 메이크업 기능인데요. 메이크업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저도 쉽게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체 세트로 적용할 수도 있고 각 부위별로 개별 적용도 가능해요. 또한 헤어 색깔 보정 기능도 눈에 띄는데요. 이것도 머리카락 영역 부분만 자연스럽게 보정되기 때문에 원래 스타일처럼 자연스러움을 유지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편집 기능이 완성도 높게 적용되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단체 사진을 한 번에 보정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맨 위로 올라와서 이걸 클릭하면 AI가 사진에 있는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식별하고 있어요. 이때 모드를 선택하고 기능을 적용하면 한 번에 5명의 얼굴을 보정할 수 있어 작업시간 단축에 굉장히 효과적이죠. 전반적인 보정 과정을 보면 제가 특별히 조정한 것은 없고 이보토 AI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기능만 사용한 게 끝이에요. 원래 이 정도 수준으로 보정하려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보토 AI가 현존 인물 사진 보정의 끝판왕으로 불리는지 이제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색감 보정 기능인데요. 다양한 AI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클릭하면 퀄리티 좋은 색감 보정이 완성돼요. 평소 일본 감성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선선한 바람 템플릿과 인물 필터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평소 원하시던 사진 색감으로 손쉽게 보정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배경 보정 메뉴도 제공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배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프로필 사진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겠죠. 그리고 풍경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늘 교체 기능도 흥미로운 옵션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의 풍경 사진을 열고 기능을 적용하면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 사진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특히 하늘이 물에 반사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고 이 플랫폼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이보토 AI 요금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보토 AI는 무료 체험과 전문가 세트, 비즈니스 계정 3개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무료 체험은 기기 한 대 사용이 가능하고 무료 크레딧 5개를 제공합니다. 사진 한 개당 크레딧 한 개의 개념인데요.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모든 보정의 미리 보기 활동은 무료이고 사진을 내보내기 할 때 크레딧이 차감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다음은 전문가 세트인데요. 총 5개의 세트로 나뉘고 높은 크레딧을 선택할수록 1크레딧당 가격이 낮아지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1200크레딧은 114,000원에 제공되어 한 크레딧당 약 95원이며 75,000크레딧 구매 시 한 크레딧당 63원으로 가격이 더 저렴해져서 사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높은 크레딧 서비스일수록 효율적이겠죠? 그 옆에 비즈니스 계정은 영업팀에 직접 문의해야 하므로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보토 AI는 고급 기능과 간편함을 모두 제공하는 탁월한 사진 편집 도구였어요. 특히 빠른 처리 속도와 강력한 편집 기능으로 사진 작가분들부터 SNS에 사진을 자주 업로드하는 일반 사용자까지 다양한 계층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분들은 고품질의 사진 편집에, 일반 사용자는 손쉬운 조작으로 멋진 결과물을 얻는데 유용한 플랫폼으로 느껴졌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